아이고고. 여기 파란 색깔 두 개 중에 어떤 게 더 차가워 보일까요? 네. 그건 어떻게 해서 그럴까요? 맞아요. 저희가 웜톤과 쿨톤을 구분 지을 때 노란 티가 있는 걸 웜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노란 티가 없는 걸 쿨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쪽 고객님 입고 계시는 건 웜일까요? 쿨일까요? 웜. 자, 이쪽 고객님 입고 계신 건 웜일까요? 쿨일까요? 쿨. 일단 쿨 쪽에 가까운데 완전 쿨이라고 하기에는 못하고 일단 고객님보다는 좀 차가운 느낌이 듭니다. 완전 싱긋해. 이런 미지근한 컬러를 뮤트 톤이라고 합니다. 너무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컬러들. 그래서 이런 컬러들을 조금 알고 나가도록 할게요. 네, 메이크업은 투명 메이크업. 제일 어려운 거. 맞아요. 머리 색깔이실까요? 아니요, 연색. 네, 그럼 좀 커버를 씌울게요. 네. 사람들이 퍼스널 컬러 엄청 궁금해요. 네. 저희 해외에서도 오셔가지고 퍼스널 컬러 일주일 동안 빠짝 가지고 가시는 분들. 그니까요. 저 동대문 갔는데 멈추라고 하셔가지고. 자, 앞쪽이 웜이시고 뒤쪽이 쿨이십니다. 자, 웜톤과 쿨톤 중에 어떤 거 하셔야 될까요? 웜톤을 하면 노란기가 살짝 조금 드리우긴 하는데 확 예쁘다 이런 느낌을 들지 않아요. 근데 쿨톤을 하시면 얼굴은 하얘지시거든요. 근데 또 깨끗해지시기도 해요. 웜, 쿨. 좀 왜요? 편하고 웜쿨이 마셔 나오는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고. 근데 웜톤을 하시면 좀 답답한 느낌이 들고 쿨톤을 하셔야지 맛이 개인인데요. 자, 웜톤과 쿨톤 중에 쿨톤을 하시면 훨 깨끗해 보이고 또렷해 보이고 선명해 보입니다. 자, 웜톤을 하시면 피부가 탁해지십니다. 그리고 마개형 속에서 피부가 거칠어서 맑아지시죠? 네, 눈도 또렷해지시고 이제 파란 색깔에서 확실하게 증명이 되죠. 여기 보시면 이제 잡티라든지 더 많이 부각이 되는데 아이보리색? 흰색. 흰색을 하셔야지 고객님 여기 윤곽이 뚜렷하게 잡히면서 피부도 훨 깨끗하게 보이십니다. 근데 웜톤을 하시게 되면 색상이 두툼이 되고 피부 톤이 맑지가 않아요. 느껴지시죠? 탁해지죠? 고객님 뭐다? 쿨톤. 대박. 이제 여름과 겨울 중에 한번 비교를 해볼 거예요. 일단 진한 컬러들 한번 볼게요. 자, 앞쪽, 뒤쪽. 어느 거 하셔야 되겠어요? 앞쪽을 하셔야 되겠죠. 뒤쪽을 하시면 편안하게 보고 나쁘진 않는데 뭔가가 2% 부족하게 힘이 없어 푹 빠져 보인다는 표현이 맞겠죠. 힘을 잡아주겠죠. 고객님 겨울이십니다. 와, 난 몰랐어. 자, 고객님이 예상했던 거 볼까요? 이거 여름일 수도 있겠다. 여름, 요게 여름 회색이라 이런 게 여름이고요. 여름은 톤톤톤톤 이렇게 부드럽게 떨어주셔야 되고 겨울은 이렇게 대비감이 확실하게 입으셔야 되겠죠. 펄 또렷하게 보이시죠? 콧대도 높아 보이면서 눈에 이게 또렷하게 완전 정딱 보이십니다. 근데 뒤쪽을 하시게 되면 나쁘지는 않는데 흐리멍하게 힘 빠져 보인다라고 생각하니까 나쁘진 않은데 그쵸? 그래서 고객님 부드럽게 보이고 싶을 때는 여름에 이제 그런 스타일로 하셔도 되겠는데 일단은 고객님은 겨울을 하셔야지 펄 또렷해 보이시고 세련미가 넘치십니다. 모든 컬러들이 다 잘 어울리지만 나의 새 톤이라는 걸 찾아야 되겠죠. 자, 베리페이
비비드, 딥, 다크 그레이시. 다크는 이제 겨울이자 이제 겨울 중에서도 블랙을 먼저 입어야 되는 사람들이시고요. 아우라가 넘치는 이런 사람들, 김혜수, 여기는 시엘이나 지드래곤처럼 이런 느낌. 마이크 베스트 다크톤도 나쁘진 않는데 이렇게 비비드 컬러가 잘 어울려요. 비비드 컬러가 훨씬 잘 어울리시는 사람들이죠. 비비드, 딥, 다크 그레이시. 그리고 이렇게 대비감이 있게끔 입어주셔야 되겠죠. 이렇게 이 컬러와 이 컬러 이거 너무 예쁘잖아요. 그리고 블랙의 소화도가 너무 좋습니다. 블랙 이런 컬러들 그래서 대비감 있게끔 입어주셔야 되고 고객님 만약에 블랙을 입으신다고 하면 나이키에 이런 로고가 있어야지 이게 같은데. 앞으로 밝은 색깔 옷을 입으실 때는 흰색의 A4지 용지처럼 푸른 티가 도는 흰색 이런 색깔들, 이런 색깔들로 밝은 컬러를 입어주시고 여기에 비비드한 컬러를 포인트로 주시면 돼요. 자, 고객님이 이제 워스트를 할 건데요. 네. 자, 워스트는 뭐라고 생각할까요? 저는 갈색이 안 어울려요. 맞아요. 맞아요. 이 고객님이 입고 계시는 옷들이 다 잘 안 어울려요. 네. 그래서 저는 이거는 말하면 안 되는데 저는 겨울 비비드라서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좀 퇴근하고 싶다 퇴근 안 되겠지만 좀 아파 보이고 싶다라면 웜톤에 베이스를 딱 깔고 이런 옷들 입고 출근합니다. 그러면 한 1시간 지나면 한결 뜹니다. 개꿀티 최악이 그 색깔. 네 맞아요. 황토색 이런 색깔들 진짜 피해주셔야 돼요. 피부가 되게 거칠어 보이시면서 네, 까매고 네, 잡티를 더 많이 부각이 되죠. 아까 깨끗하던 피부들이 갑자기 이런 컬러를 피해 주시면 되겠죠. 머리는 블랙, 블루블랙 이런 게 제일 좋고요. 변화를 주고 싶다면 블랙은 그대로 갈지 마시고 이런 컬러들로 넣어주셔야 되겠죠. 제일 워스트가 탈색을 하고 난 다음에 지금 어정쩡한 이 색깔. 이 색깔 절대 안 되겠죠. 고객님도 이렇게 일자보다는 세미하치. 네, 이런 게 훨씬 세련돼 보이시죠. 안경도 이렇게 밋밋한 것보다는 무태라든지 독특한 디자인이 훨씬 예쁘죠. 찍어가시면 되고요. 네, 추천해주는 그게 훨씬 좋은 거예요. 아, 추천해주는. 색깔은 정하셨어요? 세 개 중에 손등에 얹어 보시라고. 네, 다들 다 느낌이 다 틀려요. 성격 진짜 그. 네, 다들 다 느낌이 세 개 다. 고객님 너무 예쁘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